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이, 그 지혜가 알려주니까 그 말만 해, 그냥. 나한테 묻지 말고. 아까 이렇게 잔치 경영을 했는데 네네. 하다가 이제 이렇게 걷는 거를 마음으로 이제 안다 안다 하면서 걷다가 딱 봤는데 단풍나무가 작은 게 빨간 게딱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저기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아, 이뻐 하다가 아니다, 이건 대상이다 하다가 근데 입으로 쌀 때도 없구나. 아니, 이게 머리로 이제 마음으로 이게 머리로. 이제 예, 아니, 이건 이쁘다 하면 안 되고 이제 대상이다 그냥 알아서 하다가 찾으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 이거 보는 마음 봐야지 하고 이거 아이고, 머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입이 반경이다. 그대로 따라서 그냥. 이게 아침에 이제 세수하면서도 예전에 하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 하면서 등, 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그냥. 후회하노. 뭐야?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대하는 사람 많아. 여기서는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건 그냥. 아니지는 여기서 하는 일이고, 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세수하면서 그만 말하겠다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컵 덜, 등. 그거 하는 사람 많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세 번쯤 하다가, 아, 그냥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했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아까 점심때는 등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그게 좀 그때 자각이 왔구만. 짧아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제 했어요? 제대로 아니다 하면, 하고 어떻게 했어요? 네? 아니다 하고 어떻게 했나요? 아니다 하고는 그냥 이거 아는, 이렇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려고 그렇게. 알아차리면 되지. 예,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걸 그렇게 하는 어렵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등 내리면, 등 하려다가 알아차렸다면, 그럼 네. 알아차리라고. 들으면서 들었잖아. 네. 아니다 했을 때는 알아차리라는 얘기요. 네. 그냥 알아차리라고. 알아차리면 못해요? 든든든만 할 줄 알고 알아차리면 못해. 이게 순간순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려워. 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렵게만. 네, 저는 지금. 생각이 많아서 그래. 네. 반찬 끓이셨어요? 드문 음식? 뭘 든다고 그랬었어요? 밥 먹을 때? 아, 아니, 양치할 때 응. 컵, 이렇게, 컵, 양치할 때 네, 컵. 컵하고 칫솔, 이제 떡하고, 이렇게, 그걸 계속 해나니까. 그때 칫솔 컵을 들때 드문했다며. 그러면 이게 아니지라고 했을 때는, 네. 아니지라고 했을 때는 싹뜩 알아차리는 걸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이미 들어있어. 네. 그러면 그 알아차리면 하면 돼. 응? 이거 한번 알아차림 해봐요. 그 알아차림 해봐. 알아차림 안 돼? 응? 알았어요. 봄봄봄 그래? 그 알아차림 하라고. 아, 등 아니지 했다며. 그럼 봄봄봄도 아니지라고 해야지. 그럼 아니지에는 이미 알아차리겠다라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차림을 해야지. 알아차림 해봐요. 엉덩이 느낌 알아차림 해봐. 엉덩이 느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니지 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요. 근데 아니지 해놓고는 또 엉뚱하니 알았으면 다 놔버리고 내치버리고 다른 거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응? 수영할 줄을 아직 사태를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는 정확하게 아무 따라서. 얘기를 해야지 어디 뭘로 그걸 모른다고 배우고 얘기를 해. 왔어요, 그냥 선생님. 스님을 가르쳐 주지. 이거 네, 배우려고 왔잖아. 정확하게 배우려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정확하게 받아들이겠어? 아니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하는데, 녹음해서 어디 계속 들어서. 자선할 때 어떻게 했어? 얘기해봐요. 자선할 때, 어제 선생님 이제 법문 듣고서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이건 감각이다, 이건 대상이다를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달라붙는 게 없이 그냥 그것만 알아줬는데. 지금 눈 감고 자선한다고 한번 자선 한번 해봐요. 살짝.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부터 힘이 들어가요. 어제는 힘이 안 그래요? 들어갔는데. 그럼 네. 지금 그러면서 뭔가 대상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알아차림이?
배? 오? 어제는요? 아니 지금? 지금은 헤매고 있어요. 어제는? 순간에. 그럼 어제는?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어제 스님 법문 듣고는 근데 마음이 여기서 근데 그게 아라차림, 아라차림이 어떤 대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일어나고 빠지면 안 해요? 네? 부사님은 일어나고 빠지면 안 해? 네, 그거 어제는 스님 법문 듣고서는 안 했어요. 그냥 이것만 그냥 순수하게 그것만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그냥 그럼 좋아요. 좀 더 쉬운 거 한번 해봅시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밥 먹을 때 공양할 때 공양할 때 스님께서 이제 대상이라고 보면서 해보라 그러셔서 서 있으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대상이다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막 이렇게 뜨는 소리 이렇게 이런 소리 했는데 냄새는 안 나고? 오늘 아침에 갔는데 냄새가 났어요. 이건 그냥 감각이 대상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제는 안 나고 오늘은 났단 말이에요? 네, 어제는 냄새가 안 들렸어요. 왜 공양관에 냄새 치는데? 아침에 공양관 딱 들어가는 들은 신발 벗을 하는데 그 냄새가 확 올라왔거든요. 그때 아 이건 대상이다 그러고 그러면 저 해주부사님이 공양을 안 짓고 딴 데 가 있었구나.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귀는 소리 때문에 들렸고 네. 보이는 거는? 눈은? 이제 귀를 반찬에 들면서 보이는데 이건 대상이다를 했어요. 이거는 대상이다를 하고 갖고 와서도 이제 먹으면서도 그냥 이제 이건 맛은 감각이다 대상이다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모르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먹는 것만 근데 오늘 스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냐고 그걸 해야지. 저는 아직 스님 유튜브 하고 수행을 많이 안 해봐서 아 시끄러 조금 해보고 와서 그때 지금까지 와가지고 진짜 사태를 한 번도 못 듣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정말로 알고 싶고요. 그럼 여기 오고 저 한 일주일 더 있어. 좀 더 있으라고. 지금 갖고 안 돼. 저렇게 많이 까먹는 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배우러 왔다라고 처음에 스님이 법문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어. 근데 지금까지 저 3박 4일 다 지나갔는데 이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억울해서 한 사람 더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또. 집에 가려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있다 가라고. 좀 뭔가라도 배우고 가야지. 예. 참 죽겠네. 그러면 그게 컵 들 때 듬듬듬 내릴 때 내리는 그거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유, 참말로.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는 바르게 배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네. 바르게 가르쳐 줄 테니까 아저씨 더 있어. 누가 쫓아내는 사람 없어. 왜, 지금 왜 그래? 집에 빨리 못 가게 해줄까 보는 거야?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있어? 부처님이라도 있는가 보지? 집에? 자, 일어나 봐요. 자, 이제 편하게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 봐. 쭉. 그만하고 이제 그만 울고. 저 뒤 봤다. 지금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경영해 봐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요? 그냥 편하게 처음에 오는 발에 하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여기 마음이 붙으면 내린 다음 하면서 이제 힘이 주위 근데 그게 또 보살님한테는 맞을 수도 있겠다. 워낙에 그 까막눈이라서 너무나 극심한 초보자라서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은 좀 바꿔봅시다. 그냥 편하게 저기서 저 의자를 집으로 간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냥 수영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하.
의식하지 말고, 누구든지 의식하지 말고. 집에서 걷는다 생각하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집었어요. 아, 직접 집지는 말고. 그냥 와, 이제. 저, 그냥 오라고. 여기 예불문 한번 집어봐요. 아니, 예불문. 오케이. 아, 짓고, 이제, 내 자리로 간다 하고 가봐요.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다시, 갖다 놓는다 하고, 갖다 놓는다. 조금만, 잠깐만. 걸음을 조금만, 조금만 늦춰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간다 하고. 놓고, 제자리에다. 자, 자연스럽게 간다 해서, 아, 자연스럽게. 또 그거네. 자연스럽게 가면서 알아서 해보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알아서 해보세요. 다시 쪽으로. 반대로. 어, 반대로. 아무거나 알아서 해봐. 뭐예요?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야? 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걸 알아서 해주지는 못해요? 걸어가는 게 아니지. 그게 가장 크잖아. 지금 내 몸이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걸어가, 알아서 해보고 걸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발바닥 느낌은 몰라요? 있어요. 어, 그것도 알아차리고. 예. 이게 전체적으로 통째로 알아차리세요, 통째로. 저기 우리 우산 선생님 같이 하면 좋겠네. 오케이. 어차피 배우러 왔으니까. 네. 대우보살님 안 해도 돼? 대우보살님. 예? 안 해도 돼? 할까요? 아, 여기 수행천대 왜? 내가. 뒤에 줄줄이. 나라니. 자,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만 알았으면 돼. 알았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알아지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알아지면 또. 알아지면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몸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면서 얘기해보세요. 뒤에 줄줄이 오면서. 그 다음에 우산보사님은 뭐 알아지고 있어요? 오케이. 아우, 잘하네. 왜 그래, 잘하는데 왜 그래요? 오케이. 잘해. 그 다음에 우리 대구보사님은? 걷는 거 하고, 예술회장님 하고. 그래. 주변 또? 그래. 어, 그때 대구보사님 좀 낫네. 자, 아, 잘하구만. 우리 보사님 본명이 뭐지? 금강수입니다. 금강수 잘하고 있어요. 또 한 번만 더. 자, 지금은 뭐 하나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네요. 그래요. 아이고, 이제 열렸네. 아이고, 내가 살 것 같네. 어, 그 다음에, 넥스트. 모델 연습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우상 보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보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요. 여기. 저 바깥에 뭐 보일러 소리 같은 건 안 들리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산다고 할 때 바람이 싹 얼굴에 닿으면 알아 차릴 거예요. 그냥 내 칠 거예요. 바람이, 찬바람이 싹 얼굴에 닿는다고 할 때. 그것도 알아 차려야 되겠죠? 자, 우리 부사님 앉으세요. 잘하고 있어요. 어, 잘하고 있는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저 금강수 보살님은 저 스님 물병을 짚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 보살님은 저기 휴지, 어, 물병, 휴지를 들고 이리 오세요. 잠깐만. 다시 놓으세요. 놓으면서 알아차리세요. 놓는 거 알아차리고, 듣는 거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듣는 거 알아차리고, 다시 놓는 거 알아차리고, 그때 듣는 눈 내림내림 하지 마. 룸룸룸 하지 말라고. 듣는 눈 듣기 싫어. 아, 다시 일로 와요. 아니, 그냥 앉아. 알아서 하면 좋아. 제자리에 들어가세요. 이때 또 알아서 놔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자연스럽냐고.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자연스럽고. 아까지 듬듬듬 내림내림 가면 처음에 했던 데로 가면은 공양종 울릴 때 언제 갈 거야? 공양종 언제까지 갈 거냐고.
하루 내내 교육할 때? 하루 종일 교육할 거냐고. 다른 사람 다 먹고 입가스 나오는데 그때 제 거 도착할 거야? 그렇게는 생활을 못해. 이 수영은 생활에 아주 적응이 수월한 수영이에요. 생활에 써먹으려고 지금 수영하잖아. 근데 생활에 불편한 그런 동작을 하거나 그런 아르체 몸이 어떻게 되겠어? 너무 힘들겠죠? 한 말씀은 그 자선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아르차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느끼기에 계속 이제 몸을 봤으니까 몸 안에 일어나는 거를 자꾸 보려고 하지 이거는 보는 거고 밖에 거는 이렇게 제가 약간 내친다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두 개 다 보면 좋아요. 네, 그래서 자꾸 안으로 일어나는 것도 보고 내치면 내친 줄을 알고